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리스 왕 김승장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차량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소개하니까 출시 직전인 바로 그런 차량인데요. 맞습니다. 오늘 차량 바로 직전에 소개해드린 벤츠의 세단 라인업의 중심이죠. 이클립스 풀체인지 차량과 맞짱 뜰 차량 원투 이렇게 맞짱 뜰 차량 바로 BMW 세단 중에 가장 인기 라인업 BMW 5시리즈 풀체인지 차량입니다. 와, 이번에 이 차량이 이제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미쳤습니다. 자, 어떤 부분이 미쳤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신형 5시리즈 풀체인지는 공개된 거 보셨나요? 뭔가 헤드램프도 각지기 바뀌고 또 옆라인도 각지고 뒷라인은 딱 일자형의 테일램프를 적용해서 세련되고 각지고 정돈된 그런 미래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공개된 5시리즈는요 내연기관 차부터가 아니라 바로 순수 전기차인 i5부터 공개가 됐습니다. 근데 이게 내연기관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.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형 5시리즈의 순수 전기차인 이 i5와 뭐 520i, 530i 이런 차량들의 뭐 디자인이 거의 다르지 않고 뭐 휠이라던가 인치, 뭐 앞에 뭐 그릴이 어떻게 모습이 다르냐 요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번에 공개된 BMW 5시리즈 풀체인지 차량의 라인업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M팩 차량과 M스포츠 패키지죠. 예, M팩 차량과 또 럭셔리 라인업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을 나눠 가고 있더라고요.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의 차량의 차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좀 다르고 뭐 캘리퍼라든가 그리고 이 서스펜션의 어떤 여부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이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럭셔리보다는 M팩이 더 인기가 많아요. 좀 더 모양이 스포티하고 뭐 휠 모양이라든가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스포티하고 세련됐기 때문에 M팩 디자인의 어떤 이 차량이 인기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차량 보니까 럭셔리도 스티어링 휠 모습도 너무 멋지고요. 양쪽에는 이제 취향 차이로 갈릴 것 같습니다. 자,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전면보다 보니까요 앞모습은 드디어 5시리즈에도 신형 7시리즈에 적용된 이 키드니 그릴 주변이 불이 들어오는 조명이 들어오는 아이코닉 글로우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셨던 것과 같이 뭐 4시리즈라든가 7시리즈처럼 키드니 그릴을 무작정 키우는 게 아니라 뭔가 이번에 신형 XM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보였듯이 약간 적당히 볼륨을 있으면서 키드니 그릴 가운데를 딱 붙여 놓으면서 좀 정돈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BMW에서 수용했는지 뭔가 정돈된 키드니 그릴 디자인을 채택했고 또 이 세로 안에 들어가는 이 셔터 그릴도 고스란히 있더라고요. 하지만 뭐 범퍼 하단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느낌이 과거 이 G30 모델보다 이번에 새로 바뀐 G60 모델이 좀 더 강인하고 남성적인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헤드램프도 그냥 내비두지 않았죠. 과거에 이렇게 니은자형으로 뭔가 L자형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괄호를 약간 각진 괄호를 뭔가 램프에 들어간 느낌. 역시 LED 램프를 썼고요.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방향 지시등이 아니라 펄스 임팩트라는 좀 더 점점 이게 깜빡깜빡 거리는 효과를 준 그 신형 또 방향 지시등 기능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. 자, 말씀드린 범퍼 하단부 디자인도 기존의 M팩이라 하면은 뭔가 막 에어 인테크 벌집 같은 모습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좀 더 블랙 하이고시한 부분을 더 많이 넣고 볼륨을 키우면서 더 세련되고 더 스포티한 모습을 잡았죠. 자, 옆모습인데요. 자, 옆모습의 이번에 가장 큰 변화점은 뭐 디자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전장과 휠베이스 크기입니다. 5시리즈 최초로 전장이 5m가 넘었고요. 휠베이스는 2995mm로 3m 육박하는 엄청난 크기의 휠베이스를 가졌습니다. 자, 이 차량이 순수 전기차인 i5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만큼 아무래도 전기차 플랫폼은 좀 더 안에 휠베이스가 넓어져서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쓰잖아요. 이번에 신형 5시리즈도 휠베이스가 기존 모델 대비 많이 길어진 만큼 뒷좌석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또한 특이한 점은 이 옆모습을 딱 보시면 앞에 본네트를 비롯한 이 프론트 모습은 조금 길고 뒤에 트렁크 부분 이 횡단이 약간 짧은 모습으로 뭔가 앞은 길고 뒤가 짧은 그래서 짱 역동적인 그런 무게중심이 잘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도어 손잡이도 요즘 추세죠. 이 손잡이가 딱 들어갔을 땐 들어가고 만졌을 때 튀어나오는 바로 이 플러시 타입 이 도어 캐치를 채택했습니다. 또한 BMW의 특징이죠. 바로 C필러 부분에 호프마이스터 킹크 디자인이 이번에 신형 5시리즈 풀체인지에도 적용되는데 그게 좀 더 뒤가 이렇게 길어진 모습이에요.
그래서 뒷문이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줘서 뒷좌석이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아시겠지만 BMW 휠 디자인이 아주 멋지기로 유명하죠. 특히 M팩, 이 M버전의 휠은 좀 더 디자인이 이쁘기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이제 공개된 부분에 따르면은 뭐 i5라든가 뭐 이런 데 적용된 디자인은 아주 에어 인테크적이고 아주 전기차 미래적인 모습이지만 뭐 트림에 따라서 뭐 19인치, 20인치, 뭐 21인치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 자 이제 뒷면인데요. 이 뒷면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바로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죠. 일자형 테일램프, 쭉 연결된 일자 아니고 마치 C시리즈에 적용된 디자인을 조금 차용해 와서 일자의 테일램프를 보여주면서 뭔가 세련되고 이 뒷부분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었습니다. 하단부 또한 C시리즈에 보여주는 그런 범퍼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머플러 팁 있죠? 이 배기구에 나오는 구멍도 없애서 뭔가 뒤를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세련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했더라고요. 자 이제 인테리어입니다. 자 이번 신형 5시리즈 풀체인지는요 솔직히 외관이나 뒷모습 이런 것보다는 인테리어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번에 공개된 인테리어를 보니까 마치 BMW 신형 7시리즈를 연상시키면서 미래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특히 스티어링 휠 있죠. 이번에 M팩 1은 가운데 이 원형 들어간 부분도 약간 팔각형 느낌의 가운데 블랙 하이글로시한 부분도 들어가고 3스포크 형태의 아주 디자인이 미래적으로 잘 빠졌고요. 심지어 기본형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 또한 2스포크 그거에 딱 휠 모양도 그냥 원형이 아닌 좀 더 각진 모습에 아주 스포티하고 이게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쁜 부분이 아니라 취향에 따라서 나는 M팩 나는 그냥 럭셔리 이렇게 나뉠 수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은 했습니다. 진짜 이 부분은 제가 칭찬해 줄만한 것 같습니다. 자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자 이번에 신형 3시리즈 그리고 신형 7시리즈에 적용된 일자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이번에 신형 5시리즈로 채택을 딱 했습니다. 와 이거 이번에 신형 7시리즈 타보신 분 있으시거나 한번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멋있거든요. 딱 일자를 쭉 뻗으면서 12.3인치의 이 계기판 그리고 14.9인치의 이 넓은 센터페이셔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이어붙인 이 일자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인테리어에 정말 크나큰 부분을 차지하고요. 또한 신형 7시리즈에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. 와, 크리스탈을 깎아놓은 듯한 그리고 넓은 면의 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실내를 완전하게 달라 보이게 합니다. 기어 노브 또한 신형 7시리즈처럼 토글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. 그리고 원형 이 조그 셔틀도 일반형 구에는 그냥 일반 원형이지만 또 높은 트림에 들어가는 마치 크리스탈로 된 그런 부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할 경우에는 넓어진 휠베이스로 인해서 또 레그룸도 아무래도 또 공간성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자 이제 트림 구성인데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뭐 가솔린 디젤 그리고 이번엔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좀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.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530E밖에 없었지만 이번엔 신형 풀체인지에는 502라는 새로운 모델이 투입이 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좀 더 뭔가 포커스를 맞춘 그런 라인업이 나왔습니다. 자 아무래도 풀체인지 차량이다 보니까 기존 세대 대비해서 좀 더 강화된 옵션 있겠죠.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실내 인테리어 적용되는 자 일자형 커브드 디스플레이 7시리즈에도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 전기차 i5와 그리고 상위 트림에 적용될 거라고 예상되는 레벨 3의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차량에는 최신 iDrive 8.5가 적용되어서 뭔가 이제 무선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전 트림 서라운드 뷰가 포함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6이 적용됐고요. 좀 상위 트림에는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적용됐다고 합니다. 이 시트 같은 거를 비건 가죽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소재를 고급화해서 역시 이제 5시리즈의 이 급을 높였다고 하죠. 자 이제 예상 가격과 출시 시기인데 예상 가격 같은 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.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차량이 풀체인지 차량이기 때문에 트림별로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추정이 되고요. 출시 시기 또한 알려진 바로는 올 10월쯤 런칭을 하고 아마 실제 출고는 11월 전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24년식으로 이제 그때 출시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클래스보다 먼저 선을 보이면서 이 수입차 D세그먼트 자리를 먼저 딱 승기를 잡으려는 선수를 쳐서 막 선빵을 쳐서 승기를 가져오려는 그런 BMW의 전략으로 보입니다.
자, 이렇게 수입 세단 중 E클래스와 함께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5시리즈의 이번에 신형 풀체인지 차량에 대한 영상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예,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후에 뭐 가격이라든가 트림 정보를 한번 컨텐츠로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시리즈 풀체인지 차량, 가장 빠르고 조건 좋게 그리고 원한 색상, 원한 트림으로 출고받고 싶으신 분, 리스 또는 장기 렌트로 출고하고 싶으신 분은 저 리스왕 김팀에 연락 주신다면 고급 서비스 빠른 출고로 제가 보답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사항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